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니입니다. 오늘은 슈퍼컴퓨터와 기상예측 오버와의 관계,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은 과연 기상을 100% 맞추는 날이 과연 올까와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시죠. 렛츠고. 몇 주 전이었나요? 금요일날 역대급 폭풍우가 올 것이다 라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역대급. 제가 또 이런 거 그냥 못 참잖아요. 그죠? 친구들에게 미리 경고도 해주고 그 주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약속을 싹 다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이 되니까 어느 날보다 날씨가 포근하더라고요. 아마도 연중에 제일 포근했던 것 같은데 모든 주말 약속을 취소한 저는 뭐 그냥 분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는데 기상청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날씨 이야기, 자유 토론, 이 기상 지식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게시판이죠. 근데 이 화가 많은 분들한테는 뭐 기상 토론이고 뭐고 얄짤없죠.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비바람 치고 하루 종일 비 온 다음에 세금 낭비다 낭비, 나도 날씨 예보 하겠네, 이런 글들이 여지없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또 당연히 기상 지식을 토론하는 기상청 게시판답게 조선시대 빙하기 때 기온을 물어보면서 17세기경 빙하기 지식을 뽐내는 사람도 있었고요. 슈퍼컴퓨터는 왜 산 거임? 차라리 동네 어르신들 가서 인터뷰를 해라 하는 글들도 보였죠. 근데 이 컴퓨터를 하는 사람으로서 에? 좀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진 거죠. 제가 아는 컴퓨터는 느릴 수는 있지만 틀리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상예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진짜 컴퓨터가 문제인 건지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날씨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일 마지막 도착 지점인 우리에게 현재 전달되는 기상 정보는 뭐 덥다, 춥다, 비 온다 정도가 아니죠. 정확한 수치입니다. 정확히 몇 도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가 오냐, 확률이 어떻게 되냐 등 그 밖에 기압, 습도, 바람 등의 정확한 그 수치가 정량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제 과정을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기상청에 따르면은 정확한 일기예보를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관측 자료의 양과 질입니다. 일단 날씨를 예측하려면은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 데이터는 관측을 해야 나오는 데이터들이죠. 관측에 사용되는 장비들은 뭐 자동 기상 관측 장비, 혹시 이거 동네에서 모셨는지는 모르겠는데 AWS라고 하는 이런 것도 사용이 되고요. 근데 뭐 관측 장비라고 한다면 뭐니 뭐니 해도 응? 인공위성이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죠. 우주에서 바라보는 게 아무래도 관측이라는 단어와 조금 더 어울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주에 떠있는 지구의 기상을 위한 인공위성이 이런 영상 자료를 보내주는 거죠. 하지만 인공위성의 역할은 관측이 끝이에요. 이 영상 데이터를 지구에 잘 보내주면은 임무는 다 한 거죠. 그래서 관측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관측한 러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겠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슈퍼컴퓨터가 나설 차례가 왔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그래픽 정보와 지구에서 측정한 모든 기상 요소 정보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슈퍼컴퓨터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혹은 일주일 동안 지구의 기상이 어떻게 변할지 수치적으로 예측값을 내야 합니다. 물론 이건 슈퍼컴퓨터가 대부분 다 합니다. 대단하죠? 인공위성으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이 바둑판처럼 수많은 네모나미로 나누어가지고 수백 개의 그래픽카드를 이용하여가지고 그 움직임을 수학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하나의 기상 요소를 알기 위해서는 무려 100억 회가 넘는 물리방정식 연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픽카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인공위성 정보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처리하는 거는 전형적으로 그래픽카드가 잘하는 일이죠. 어떻게 GPU를 이용하여서 이런 정보를 빨리 계산할 수 있게 되었는지는 제 GPU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컴퓨터가 위성 정보와 지구 정보를 조합하여가지고 분석을 해서 예측 결과를 알려주게 되죠. 그러면은 그 결과를 그냥 TV에 내보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걸 이제 기상예보관이 슈퍼컴퓨터가 내놓은 정보를 보고 현재 그 지역의 특성이나 재난과 같은 시시각각 변하는 특수한 상황을 종합하여서 기상분석을 내어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슈퍼컴퓨터가 수치로 비가 온다는 정보를 알려주면은 예보관들은 그 분석을 토대로 뭐 강수량이 50mm 정도로 예상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뭐 라디오나 TV, 인터넷 등의 미디어에서 예보관이 분석한 데이터를 보고 자기만의 표현으로 예쁘게 포장을 해서 최종 목적지인 우리에게 전달이 되죠. 기상청에 따르면은 이 세 가지 주요 도착지, 관측, 계산, 분석, 이 셋이 예보 정확도에 기여하는 양을 수치로 표현을 해본다면은 각각 32%, 40%, 28% 정도라고 해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야, 그러면은 이 과정 속에서 도대체 누가 잘못을 한 거길래 우리에게 잘못된 기상 정보가 오냐? 이제 그 원인을 추정하기 위해서 하나씩 간단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역순으로 예보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예보관이 하는 일은 슈퍼컴퓨터가 뱉어낸 정보를 뭐 지역별 특수 상황을 고려해서 단기,
장기적인 예측을 하는 게 주 업무인데 여기서는 그냥 슈퍼컴퓨터가 주는 걸 그냥 알려주면 되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듯 보여요. 슈퍼컴퓨터가 주는 정보는 지구의 특성상 시시각각 다이나믹하게 변화를 하는데 날씨 예보는 매일 지정된 시간에 하루 혹은 일주일을 예측해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보관의 임무는 여전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보관들도 어쩔 수 없이 자기만의 경험을 토대로 그럴듯한 분석을 해가지고 단기적인 날씨를 알려줘야만 하는 입장이에요. 특히 뭐 예측할 틈도 없이 뭐 구름이 갑자기 빠르게 성장 뒤에 많은 비를 내리는 국지성 호우 같은 거는 강수량을 예측하기가 더더욱 힘들겠죠. 또 이 예보관 입장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게 날씨가 워낙 갑자기 변하는 상황이 너무 많긴 하죠. 또 사람들이 예보관을 밉게 생각하는 것이 기상정보가 또 이 틀렸을 때만 좀 더 강렬하게 다가와서 그런 것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측률을 알려주는 매체치고는 정확성이 꽤 높은 편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주식정보 예측률과 비교를 해보면은 기상 예측 성공률이 얼마나 높... 그리고 슈퍼컴퓨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슈퍼컴퓨터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한번 나누어 볼게요. 하드웨어는 뭐 좋은 외국 용병 하나 어서 데려왔겠죠. 문제는 이 외국 용병을 잘 짜여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서 얘의 성능을 극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은 많은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슈퍼컴퓨터에게 기상 예측에 특화된 내부 시스템을 구성을 해줘야 될 거고요. 또 응용 쪽으로 가면은 위성에서 보내준 그래픽 정보를 숫자로 잘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거냐, 혹은 지구를 네모나미로 자를 건데 뭐 25km니 뭐 17km니 얼마나 크게 자를 거냐, 이런 걸 소프트웨어가 결정한다는 말이죠. 이 기상 소프트웨어도 여럿이 공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써서 정확한 일기예보를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소프트웨어의 기술이 완벽하진 않아요. 대개는 자연현상을 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네모난 그래픽 박스를 수학적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이것도 예보가 틀리는 거에 대해서 지분이 어느 정도가 있다는 거죠. 이 슈퍼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문제는 IT 기술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겠죠. 그러면은 IT 기술이 발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대생들을 응원을 해줘야겠죠. 막 공돌이라고 하면서 선을 그어놓고 배척을 한다 그러면은 날씨 예측도 장담을 못합니다. 아니 비 맞으시던가. 그리고 세 번째로 관측 장비도 당연히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발전이 되겠죠. 빅데이터 그리고 5G 통신 혹은 뭐 인공위성도 뭐 5G니 뭐 6G니 뭐 7G니 하는 통신 기술로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기상을 빨리빨리 응? 더욱 정밀하게 관측을 하여서 정보를 보내준다면은 지상에서는 그걸 분석해야 할 슈퍼컴퓨터가 또 연구가 될 것이고 또 AI를 이용해서 더욱 정밀히 분석을 할 것이고 기상 예측은 나날이 정확해지겠죠. 만약 슈퍼컴퓨터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발전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혹은 슈퍼컴퓨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와 관련된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영상을 마무리한다면은 기상 오보에 대해서 기상청 자유 게시판에 이 예보관 안보를 묻는 것보다는 슈퍼컴퓨터에 장착된 소프트웨어의 발전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공돌이들 선을 긋고 배척을 하는 이 사회가 기상 오보의 실제 범인이다.